안녕하세요. 주부찬스입니다. 오늘은 뭘 먹을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새우반찬 만들기로 했어요. 새우는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볶아주면서 비린내는 좀 날리고 새우 본연의 감칠맛은 데리고 옵니다. 탈탈 털면 웬만하면 다 나온다는 찌꺼기도 좀 털어내주세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쑥 높여준다는 고마운 마늘은 원하는 만큼 편으로 썰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의 색감을 예쁘게 살려줄 홍고추와 칼칼한 매운맛을 위한 청양고추를 하나씩 썰어줍니다. 양념으로는 진간장 2스푼, 설탕 1분의 1스푼, 그리고 맛술 1스푼, 올리고당도 1분의 1스푼, 여기에 물 2스푼을 넣어서 골고루 섞어놓습니다. 이제 팬을 준비해서 식용유 2스푼 넣어주고요. 팬으로 썰어놓은 마늘 넣어서 노릇노릇하게 약불에 볶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른 새우 볶아놓은 것도 같이 넣고 기름에 달달 볶아주세요. 이제 여기에다가 만들어놓은 양념 다 부어서 고루 섞어주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홍고추, 그리고 참기름 좀 뿌려주고요. 통깨도 솔솔 뿌려서 마무리해줍니다. 마른 새우 볶음 맛있게 해드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